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밥 먹고 여러분들 이런 짓 하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제 외신을 한 신문이 로마 명소에, 아마 로마를 가보신 분들은 꼭 들르는 곳이 스페인 광장이지 않습니까? 스페인 광장 앞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분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스페인 광장 내 바르카치아 분수에서 환경단체 울티마 제네라치온에 소속 기후활동가들이 예, 먹물을 뿌리는 그런 과격시위를 한 겁니다. 그죠? 이게 막 수백 년 된 그런 작품일 겁니다. 그 이제 제가 이제 이탈리아를 참 좋아하고 이탈리아의 그런 고승이라든지 마을 같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뭐 예전엔 시간 있을 때는 여행도 좀 다니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육성 안 들어가는 그런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즐겨보는 건데, 시위하는 건 괜찮지만 이렇게 먹물을 이렇게 살포하게 되면은 이걸 또 없애는데 제거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고, 이렇게 어쩌면은 그 원형을 복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문화부 장관이, 이탈리아 문화부 장관이 우리의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사람들은 도망칠 수 없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 엄중한 처벌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 사람에게 강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공공의 재산, 역사적 그런 유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행사적인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고 이것을 제거하는 따르는 민사상의 이름들 보상을 철저하게 물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민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돼요. 민사상의. 예. 이 보니까 이제 치유 이 제거 비용을 모두 다 이해 당사자들에게 다 묻겠다. 손상된 문화유산을 복원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기후활동가들이 지불하도록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있고, 문화유산 복원에는 전문 인력과 고가의 장비가 투입되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게 아마 뭐 15세기나 16세기 정도 작품이겠죠. 울티마 제네라치오네, 스페인 계당 입구 조항에 위치한 바르카치아 분수에 검은 액체를 투입한 겁니다. 검은 액체가 예를 들면 그냥 수용성이 돼가지고 제거가 쉽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게 이제 페인트류가 되고 하면 훼손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데모하는 건 괜찮다 이야기.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말라. 바르카치아 분수에 검은 액체를 붓는 것은 환경에 도움을 주지 않고 절대적으로 잘못된 행동입니다. 신속하고 복잡한 청소 덕분에 영구적인 손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를 여행을 해보거나 이렇게 하면은 낙서가 참, 여러분들 남부 쪽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남부 쪽은. 북쪽으로 갈수록 그 여름 좋은 대리석에, 그 수백 년 된 대리석에다가 페인트를 칠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제가 조마조마할 때가 많거든요. 아마 이탈리아 내에서도 가장 심한 경우가 시칠리 같을 겁니다. 시칠리. 시칠리의 여러분들 제1도시가 팔렐르모란 도시고 제2도시가 카타니아란 도시지 않습니까? 아주 역사가 오래된 도시들입니다. 이 카타니안 독사는 이 저 도시는 그 지진 피해가 심했기 때문에 완전히 복구가 된 시인데, 시내 독처에 뭡니까? 이렇게 붉은색으로 그림을 칠해놓은 겁니다. 이 깨진 창 이론이라 해가지고 창이 깨지게 되면 그 다음에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카타니아 같은 도시는 이런 낙서가 전부 다 그냥 시를 장식하고 있거든요.
거의 행정력이 마비가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이게 여러분들 뭐죠? 일종의 공공재인데 시내를 오고 가는 사람들의 영혼에도 얼마나 많은 손상을 주겠어요. 이 아름다운 건물들을. 이 아름다운 건물들을 매일 이렇게 봐야 되니까 대부분 석조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중후하고. 이걸 이렇게 뭡니까? 그래피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온 전신에 낙서를 했고 대한민국 서울도 굉장히 이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초기에 이런 사람들이 잡히게 되면은 행사상의 책임은 물론이고 동시에 뭐를 때려야 되는 거 아니까 제거 비용까지 물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이 여러분들, 이 여러분들 중요한 건물들이 온 전신의 사방이 뭡니까? 페인트를 가지고 그래피티를 해가지고 지울 수조차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관광객 입장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죠. 이 아름다운 뭐죠? 시내를 어떻게 이렇게 방치를 했냐. 도시 자체가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부는 이런데 북부의 여러분들 그런 타운들은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들 이 그래피티가 없는 거 있죠. 한옥이 여러분 뒷골목에도 있는데 그걸 뒷골목에 생기는 그걸 주의를 해야 되거든. 그걸 잡아야 되거든요. 그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며칠 전에 봤던 몬테푸치아노, 예, 사람들이 많이 찾는 데죠. 작은 아주 오래된 마을인데 여기는 일체 그걸 찾을 수가 없더구먼요. 마을이. 시민들이 그걸 지켜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며칠 전에 봤던 이거는 로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예, 오르비에토라는 아주 유명한 그런 성곽도시죠. 여기도 일체 그걸 만날 수가 없더구먼요. 그런 그래피티 같은 그런 거를. 여러분들 대부분 로스앤젤레스나 뭐 큰 도시들 가면 대부분 그렇게 난장판이지 않습니까? 이게 깨진 유리창 이론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 이게 정말 참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이 그래피티를 가지고 이렇게 난장판을 치놨습니까? 그런데 북부는 이렇게 깨끗하니까 그래서 조마조마한 거죠. 저렇게 흰 여름 대리석이나 화강암 같은데 그래 또 누가 여러분들 그래피티를 칠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건물들이 다 15세기 14세기 이런 작품들이지 않습니까. 가끔 다니면 우리 조상들은 저때 뭘 했나라는 생각을 가끔 하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